벌몬과 올림픽 블루버드가 만나는 코너. 카지노 업체들이 무료 셔틀 버스를 운영하며 노년층을 도박의 세계로 유혹하는 마케팅 전략은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도박 문제 상담 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애틀랜틱 시티에서 벌어들인 총 수입 가운데 절반은 55세 이상의 연장자에서 나올 만큼 노년층의 도박 문제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남부럽지 않은 그런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여건의 그 가정생활을 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 갬블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지 아주 그냥 싸그리 다 잃어버린 겁니다. 노름에 빠진 사람이 어떤 면에는 마약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. 3년 전만 해도 한인타운에서 운영되는 카지노 셔틀 버스는 약 5대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주중에는 8대에서 9대, 그리고 주말에는 10대가 넘는 카지노행 셔틀버스가 노인을 기다리며 유혹하고 있습니다. 한 카지노에서는 하루에도 수차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한인타운에서만 두 곳에 정차하며 연장자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.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일부 노인들은 자녀들이 준 용돈은 물론 정부에서 제공한 월페어, 그리고 푸드스탬프 형식의 카드까지 절반 가격에 판매해 도박하고 있습니다. 도박을 하신다든가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들이 바쁘시지만은 노인들을 좀 자주 이렇게 만나 보시거나 아니면 또 전화로 연락을 하시거나 해서 이제 이민 생활을 외로워하는 일부 노년층을 상대로 카지노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마케팅을 펼치는 행각은 마치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시냇가에서 흙탕물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일부 노인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도박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인 커뮤니티가 하루빨리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